상조의 아침 미술학원. 뭐? 상조의 아침? 미술대학 입시 전문 상조의 아침 미술학원. FM 89.1MHz KBS 쿨 FM입니다. 내비게이션은 달려다. 소프트웨어는 맵피. 대한민국 내비게이션의 중심, 맵피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Super Junior의 Kiss the Radio. 나이가 어릴 때는 성격 좋은 사람보다는 인물 좋은 사람한테 끌립니다. 무던하고 성실하게만 사람은 매력이 없고요. 툭 하면 휴대폰 꺼놓고 잠수 타고 마음을 줄듯 말듯 속 썩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한테 왠지 끌리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하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멋대로 사는 사람 피곤합니다. 맺힌 게 많아서 너무 독하게 사는 사람 무섭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그냥 꼬인 데는 없고 구김살도 없고 천성이 밝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최고로 좋아진다고 해요. 주위에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왠지 어렸을 때부터 따뜻한 분위기에서 고생도 모르고 밝게만 자란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밝은지 아세요? 사랑받으면서 자라서 그런다고 하는데요. 어려서부터 대우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어딜 가도 자신있고 당당하고 밝죠.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저도 뭐 늘 그 샤방샤방 샬랄라한 게 사랑받으면서 자란 티가 팍팍 나죠. 네. 그거는 네. 뭐 그렇기도 한데 은혁 씨가 네. 약간 구박받아서 그래서 네. 네. 눈치가 좀 는 거예요. 아, 눈치밥 먹으면서 살았군요 내가. 네. 자, 사람의 그 성향은 사춘기 이전에 이미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받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아껴주는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베풀고 아껴주고 사랑해주세요. 네. 이특 씨도 네. 저 좀 사랑해주세요.